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아, 오랜만에 도쿄에 왔어요. 니쁘리 왔어, 니쁘리. 니쁘리. 아, 와. 보자마자 한국 사람 많아.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이번에는 이케부쿠로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베레베레뱅, 스트리두리.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그냥, 뭐, 이런. 요런 간지. 베레베레베. 하이, 좁아. 좁네. 자, 빨리 씻고 나가봅시다. 나가봅시다. 이케부쿠로역에 서서 먹는 스시집, 미도리 스시. 미도리 스시가 있다길래 한번 가봤습니다. 그냥 서서 먹네. 서서 먹는 스시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스스메와 에란드 입었습니다. 고고고고본? 고고? 네. 시로에 비. 네, 에비. 시로에 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남았어요. 아, 나 일본어 잘해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됐어요. 수수수수. 방금 베테랑 한 마디가 아, 이 가게에서 제일 베테랑이신 장인분께서 장인분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진짜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저 생멸치였는데. 아, 지금 또 영상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진짜 맛있었어. 아. 하마이비 아니ですか?ハマチ1本で、ハマチ1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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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マチ1
계속 시켜 먹었어요. 아우 맛이 어우 아 어떡해. 아 또 먹고 싶다. 진짜 맛있네. 여기가 이케부쿠로 가는 지하도에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여유 있으면서도 맛있고 그다음에 한 다섯 좌석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다 일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집어 먹어버렸더만 표창이 나와버렸네. 이게 또 먹어줘야지 비어드 파파. 치크가 더 힘들어. 치크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어드 파파입니다. 진짜 맛있어. 시부야로 가야지. JR 야마네센상 슈크림이 꽉 차 있어. 아유 진짜 진짜 맛있어. 아 먹고 싶어. 빨리 일본 가고 싶나요? 아까 미도리스 씨는 또 테이크아웃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